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도학을 시작하게 된제 경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도에 공부하려고 간게 아니었어요. 저는 인도에 한 1년 정도로 대학원을 중간에 자퇴를 하고 방황을 하면서 인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간게 아니에요. 예정은 1년 정도? 근데 가자마자 3, 4개월 만에 제가 또 우리 사부님들한테 잡혀가지고 14년을 인도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도에 간지 3개월 만에 아,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런, 만약에 이 공부를 해서 저런 선생님들이 될수 있다면 나는 이 공부가 나한테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간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학문으로 한다고는 생각, 제 평생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산스크리트라는, 산스크리트가 인도 고대 언어인 거 아시죠? 한 2000년 전에 사멸한 언어인데, 인도에 가서 갑자기 삶의 모델이 되는 스승들을 보고 이 학문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 인도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부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굉장히 무심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철학 네가 알아서 독학해 와. 한 1년이면 되냐? 빠르면 3개월? 이렇게 머리로 할수 있는 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너 혼자 다할수 있다고. 정말 저를 인도까지 찾아간 저를 굉장히 박목하셨어요. 사부님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머리로 할수 있는 그 인도 철학 있잖아요. 그래도 철학이라는 것은 말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혼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인도학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초 과정, 그러니까 유치원 초딩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도 철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르치지만 그 인도 철학은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1년 알아서 독학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기초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저에게 인도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독학하면서 나중에는 그 푸네 대학의 인도 철학과 다니는 대학원생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그 과정에 사부님들이 저를 너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하는 원망을 살짝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도학을 하면서 가장 쉬운 과정이 철학이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다음에 제가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알수 없는 이야기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자가 바람핀 이야기, 신들이 막 싸운 이야기. 그리고 또뭐 아수라들을 나와서 아수라판 만든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아직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알아야 되지? 도대체 이 얘기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그리고 이 얘기를 아는 게 인도 신화를 아는 게 정말 공부가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을 몇년 동안 거쳐야 했어요. 제가 또 너무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화도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었거든요. 신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신화를 공부하는 그 기간을 굉장히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학과 신화를 공부하면서 경전을, 인도 경전에 접근하기까지, 그리고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배울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했죠.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세션에서 저희가 공부할 거는 주로 인도 신화예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책 보세요, 인도 철학.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저한테 배우시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인도 신화인데, 인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기초 없이. 산스크리트 필요 없고, 빨리어 필요 없고 아무 기초 없이 인도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도에 대해서 아무 기초 없이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섭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도 신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인도 신화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빠른 이유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몸의 삶의 체험으로 이해하는 그런 거는, 그런 가르침은 알레고리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알레고리 뜻이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알레고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세션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우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말로 다 설명은 할수 없는데, 뭔가 느낄 수는 있는 거. 그런 게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쏟아부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화, 인도 신화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 인간으로서 거쳐야 되는 그 삶을 다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인도 신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인도학의 가장 쉬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인도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드문드문 경전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요. 경전을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다 이야기만 다룰 겁니다. 진짜 경전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재 3페이지 먼저 보실래요? 인도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반응을 보면, 아, 너무 야하다, 너무 뜬금없다, 너무 외설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일단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이거 진짜 베다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되게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인간 모습의 아트만만이 있었대요. 아트만은 인도학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트만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라는 거. 영어로는 myself라는 재기대명사 뜻을 갖고 있어서 그냥 나. 그냥 내 자체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 진짜 뜻은 참나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나, 진짜 나. 그래서 보통 이두 번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요 텍스트에서는 인간 모습의 영혼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영혼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 모습에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뭘 느끼나요? 두려웠대요. 그는 두려웠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 영혼이 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는 최초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랑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최초로 나 자신, 세상과 분리된 나 자신을 인식한 그 언명이 두려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이면 당연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타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직자에서 대자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인도에선 이거를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타자의 부분을 짚고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요거예요, 바로.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생긴다는 거. 지금은 철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셔도 이야기 자체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뭐 어쨌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전혀 즐겁지 않았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으면 즐겁지 않답니다. 이 뜻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트만이 뭘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가 꽃꽉 껴안은 크기로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눠서 남편과 아내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떨어져 나온 여자와 결합해서 인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불만을 갖고 모습을 숨겨버리니까, 아내가 암소가 되면 남편은 숫소가 되고, 그리고 또 아내가 암말이 되면 남편은 순말이 되고,
아내가 당나귀가 되면 남편도 당나귀가 되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서 결합,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양성들이 창조됐다는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얘기가 외설적인 얘기인가요, 그냥? 이 뜻을 정확히 아시려면 플라톤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한 인간의 기원에 대한 거예요. 이 먼저 읽어드린 그 베다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옛날에 인간은 이 플라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리스의 희극 시인인데 최초의 인간은 저렇게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거나 남자와 남자가 붙어 있거나 여자와 여자가 붙어 있거나 여자는 땅의 자손이고 남자는 해의 자손이고 자웅동체의 인간도 있었는데 그런 인간은 달의 자손이었답니다. 자, 발 4개고 손 4개죠? 머리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은 태초의 인간은 원처럼 완벽한 형태였다는데 이 원이라는 건 실제로 동그랗다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인간이 발 4개와 손 4개로 신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굴러다녔기 때문에 제우스가 인간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 최초의 인간을 반으로 쪼갭니다. 번개를 내려서. 자, 그래가지고 여자와 남자가 나뉘고 남자와 남자가 나뉘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 남자, 남자 커플이 나눠진 건 동성애자 커플이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나눈 커플은 이성애자 커플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 그리고 성적 매혹의 근원이 태초에 우리의 반쪽이 내게서 떨어져 나간 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으로도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뭐 이런 우화집이 있었는데 나의 반쪽을 어디서 찾는 건가요? 내 사랑하는 나를 완전하게 해줄 존재는 어디에 있나요? 그 존재를 찾아 헤매면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인간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얘기랑 이 얘기를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 나를 완벽하게 해줄 그 구원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플라톤 얘기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줄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나의 반쪽은 내 안에 존재하나요? 내 밖에 존재하나요? 당연히 외부에 존재하니까 외부의 존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나를 완벽하게 해줄 나의 반쪽, 그죠?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의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요?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나요? 그 남편이 아내를 찾아 헤맨 건 뭔가요? 반쪽이라서? 그거 아니고 쾌락 때문입니다. 쾌락. 물론 성적 쾌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즐거움이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쾌락이라는 건 욕망을 얘기하는데 욕망을 인도말로 까마라고 해요. 그 쾌락, 욕망이 모든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플라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그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쪽은 밖에 있어요. 세상 어딘가 나에 있는 나의 반쪽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완벽한 하나가 돼서 구원받는 거. 이런 구원의 서사가 서양에는 있고 그리스에는 있고 인도에는 욕망과 창조의 쾌락이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완벽하게 뭐랄까 주제가 틀리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제가 서양과 동양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얘기를 해석하는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이야기다 자기 자신과 결합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건 맞죠. 앞서 얘기한 베다의 이야기와 뒤에 얘기한 향연의 얘기 다 자기 자신과 결합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뭔가요?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결합하는 거고, 향연의 이야기는 뭔가요?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 완전함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 요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왜큰 차이인지 이 시간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큰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인도와 서양을 비교하실 때 나의 완전함을 내 안에서 찾는가? 나의 완전함을 내 밖에서 찾는가?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태도를 완전하게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러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인도 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할때 서양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파헤치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자, 이 얘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 그 성경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창조의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성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요 외설적이라고 표현되는 요 얘기보다, 요런 성적인 창조보다 하나님처럼 근사하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추상적인 언명으로 창조하는 거, 어느 쪽이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자기 생각을 계속 깨뜨리셔야 돼요. 어느 쪽이 고상한 거예요? 딱 드시는 느낌이. 나는 하나님처럼 고상하게 창조하고 싶어. 응? 아니면 섹스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 너무 거시기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선입관은 뭔가? 사실 신화의 발달을 살펴보면 성교에 의한 창조가 상당히 앞에 있고, 나중에 언명에 의한 추상적 창조, 말이라는 말이 가진 힘에 의해서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명이 왜더 고상하게 여겨졌을까요? 요거는 의문으로 남기고 답은 아마 다다음 시간쯤 할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삶에 돌을 던진다면 뭐가 고상하고 뭐가 고상하지 않은가, 뭐가 외설적이고 뭐가 외설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린 거고, 또 다음 질문, 인도학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외설적인 관문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성은 부끄러운 것인가? 섹스는 부끄러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학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들이고 성자고 막 바람 피우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스 신들의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이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관점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의 의식적, 무의식적 사고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영향도 큰데, 지난 세션에 했다시피 이 선악과, 창세기에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성적 지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성적 지식. 선악과의 열매가 뜻하는 게 뭐냐? 성적 지식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생식기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는 그 기독교의 교부 철학자인데, 원죄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성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지식이 성교고 성교는 곧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이게 교부 철학입니다. 자, 근데 인도에서는요, 쾌락 얘기 나왔으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한 1500년 된 성학의 그 성서라고 할수 있는 까마스트라. 까마가 아까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까마스트라가 있습니다. 까마스트라에 뭐가, 이게 까마스트라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무슨 기생이나 무슨 뭐그 업종의, 유사 업종에 그 종사하는 사람이 썼을까요? 까마스트라를? 까마스트라가 무슨 내용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까마스트라는 성에 관한 모든 지식, 체위가 나와 있고, 오럴 섹스, 동성애, 불륜, 심지어 기생,
뭐 온갖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정식 경전입니다. 정식 경전. 근데 이게 수뚜라게 수뚜라라는 게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경전이 무슨 뜻인데요? 정식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성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까마스트라의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와스야야나라는,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만 않지만 성자입니다. 성자.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살았다는 성자인데, 아니 이 남사스러운 성애학을 성자가 썼다고? 뭐 여기서 서양애들은 벌써 뒤집어지죠.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외설적이고 뭐랄까 감춰야 되는 것이라는 그걸 깨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 자체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다의 얘기, 남녀의 결합으로 세상 모든 것이 태어났다. 까마를 절대적으로 긍정해야만이 인도학의 첫 관문을 넘어가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욕망을 부끄럽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 얘기는 워낙에 성적인 것은 숨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조차 그런 그 자기 생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으로 자꾸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대한 태도를 꼭 살펴보시고, 이 성에 대한 태도가 인도와 서구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 신석기 이후부터 대여신의 종교가 있었는데, 이 대여신이라는 것은 쾌락과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의 종교를 억압하면서 성적인 모든 것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그것이 억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창조의 에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공부를 하시든 뭐 종교적인 생활을 하시든 그 모든 에너지, 그걸 리비도로 설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이트. 모든 에너지,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인도학의 시작이고. 오죽하면 까마수트라에, 제가 까마수트라보다 덮은 적이 많은데. 정말, 그 시대에 4, 5세기에 이미 오럴 섹스가 다 나와요. 뭐, 체위는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불륜. 근데 이 경전의 태도는 뭐냐면,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욕망을 인정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서로가 즐거워야 하지. 상대 여성, 그때 가부장, 인도도 굉장히 심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경시를 하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 존중뿐만 아니라 여성의 쾌락을 인정합니다. 서양학은 굉장히 틀린 태도죠. 서양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마녀 사냥으로 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들을 다 마녀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른 태도라는 거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모든 숭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인도하게 가르쳤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뭘할 거냐면, 만물의 신성함을 할 건데, 이번 첫 강의에서는 동양, 서양을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얘기를 읽어보세요. 일단, 동양과 서양은 뭐가 틀릴까요? 사실 동양과 서양은 나눌 수 없는 개념인데,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신과 인간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과 인간.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보셨죠? 강 사이에 비옥한 토지를 두강 사이에 그 비옥한 토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고, 그것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 종교적인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인간은 신성한 존재. 아까 우리가 읽은 인도 얘기에도 아트만이 세상 모든 것으로 분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메르에서 최초로 신의 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옛날에 하급신하고 상급신이 있었는데, 하급신들은 땅에서 수로를 파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됐는데, 상급신들은 뭐 지위가 높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하급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힘든 일 계속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상급신들이 신들의 일을 대신할 존재를 창조해냅니다. 그게 뭐냐? 인간. 그래서 그 폭동의 주동자 한 명을 죽여가지고 괘씸하게 이 하급신들이 감히 폭동을 일으키다니. 그래서 그 주동자 한 명을 죽여가지고 흙과 섞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요 이전의 신화를 대체해서 새로 신의 종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된 새로운 신화예요. 이전의 신화는 인간과 신은 하나고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의 종에 불과한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신화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신의 자손들이죠. 근데 이 신화, 지금 읽으신 요 신화에서는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됐나요? 인간은 신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자, 앞서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만물을 창조를 했을 때는 만물이 다 신성한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다 신의 자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신화가 새로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신과 인간은 영원히 다른 존재.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신과 인간이 영원히 다른 존재인가? 신과 인간이 하나의 원천을 가지는 같은 존재인가? 4페이지 그첫 번째 단락 보시면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신화가 서로 갈라지게 돼요. 자, 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세상 밖에 초월적인 존재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생각.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신화와 인간이 혹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신에서 갈라져 나온,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의 일부라는 신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자, 그럼 어느 쪽이 동양의 신화 같나요? 신과 인간이 완전히 존재다. 신은 우리의 존재 밖에 있는 초월적인 무엇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그 샘족 종교의 생각이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신성한 존재의 일부이다. 이 생각은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하는데, 동양은 농경 사회의 기반이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반이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문화예요. 서양은 그렇지가 않죠. 농경보다는 목축과 상업과 나중에 그리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탄생이 개인이라는 것이 확고해지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이건 과외인데 나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를 주어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내가 언제 생겼을까요? 나라는 개념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 그리스 뭐 시대 초반이나 아니면 아주 아주 오래전에 나라는 개념이 생겼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개인이라는 그 개념이 생겨난 거는 놀랍게도 아주 늦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전에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관계망 속에 자신을 정의했어요. 나. 그러니까 티에르 캐고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 앞에선 단독자. 그냥 나 자체, 주체로서의 나. 요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후대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행복,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뭐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실 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나중에 발달시킨 철학적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데카르트 이후에 주체 개념이 많이 생기니까. 동양에서, 그러니까 제가 동양과 서양을 나눌 때 이게 지리적인 게 아니라 동양처럼 공동체 중심의 사회면은 고맥락 사회라고 해서 동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서양이라고 함은 공동체보다는 나를 앞세우는 저맥락 사회라고 합니다, 이걸. 요런 대비하에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동양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서양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죠? 저는 우리나라, 인도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농경사회 기반이 없어지면서 서양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제 아시는 분들이 독일에 많이 가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뭐 이런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저도 그게 거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듣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서구화 됐지만 아직도 남에게 폐를 끼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그 전통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닌가. 어쨌든 동서양의 구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개념을 먼저 짚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신화를 공부했어요. 인간은 신의 일부다. 혹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두 신화가 극렬하게 대립하는데. 자, 인간은 존엄한가요? 요 질문을 답하셔야 됩니다. 요두 신화가 맞서고 있는데, 이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존귀한가요? 저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존귀한가요? 답을 내주세요. 극단적 생태주의자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암적인 존재다.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고 모든 자원을 걷어내는 진짜 암적인 존재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면 이런 암적 존재라고 해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종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지구를 거의 멸종으로 몰아가는 건 호모 사피엔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화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존엄하지 않으니까 그냥 멸살시켜도 돼. 혹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니까 아무리 해악을 끼쳐도 멸종시키면 안 돼. 우리의 신화라는 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의 일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종을 멸종시키는데 찬성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절대자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가 신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면,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제거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끝까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신화의 세계관을 지금 끝까지 붙여봅시다. 자, 처음 얘기. 자, 양성의 선교로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호모 삼피에스를 멸종시켜야 된다는데 표를 던질까요? 우리는 신의 일부인데, 인간이 사라지면 신의 조각도 사라지는 건데,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창세기의 그 가치관에서는요,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을까요? 아, 창세기 거기 나오잖아요. 열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인간을 싹 쓸어버리셨다고. 신이라면 가능하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가능하지 못하지만, 절대자라면 절대자에 의해서 피조물이 멸족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무의식적인 믿음, 신화의 세계관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관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무의식이 움직이는 걸 이해하셔야 인도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할수 있는 건 철학이나 이성으로 알아서 책 보고 접근하시고, 우리의 무의식, 그러니까 인도에서 얘기하는 윤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혹은 심리학자인 융이 해석하기로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이건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아니,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대로 행동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다 하시고,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접근법을 드리는 게 인도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